안녕, 친구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돼요. 함께 예배드릴 준비를 해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해요.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어요. 예배 시간에는 돌아다니거나 눕지 않아요. 음식도 먹지 않아요. 찬양은 큰 소리로, 기도는 아멘, 말씀은 두 귀를 쫑긋. 준비되었나요? 내 마음에 하나님만 가득한 예배 시간.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려요. 예배 속으로 출발! 하나님은 인자하신 사랑으로 다스리세요. 이는 성령의 로인 태어나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보아요. 오늘 배울 말씀은 19과 하나님은 인자하신 사랑으로 다스리세요예요. 함께 말씀 속으로 슝 들어가 볼까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호세아 2장 23절 말씀. 그 소식 들었나? 호세아 선지자가 결혼을 한다는구만. 그래? 어이고, 선지자님께 축하를 드려야겠군. 그런데 결혼하는 사람이 글쎄 고멜이라는구만. 뭐? 고멜? 아니, 모두가 결혼하기 싫어하는 그 고멜 말인가? 고멜은 잘못된 행동을 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고멜을 멀리하고 싫어했죠.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왜 이런 고멜과 결혼하려는 것일까요? 호세아야, 너는 가서 고멜과 결혼하거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데 어떻게 죄가 많은 고멜과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호세아야, 나를 믿는다면 고멜과 결혼을 하거라.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고멜과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게 되었어요. 여보, 우리 아가 너무 이쁘지 않나요? 그러게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고멜! 고멜! 어디 있는 겁니까? 고멜! 고멜! 어? 이게 무슨 일일까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살았던 호세아가 고멜을 찾고 있어요. 혹시 제 아내 고멜을 보셨나요? 고멜이요? 아니요, 전 못 봤습니다. 고멜! 고멜! 혹시 제 아내 고멜을 보셨나요? 아, 호세아. 내가 저쪽 마을에서 오다가 다른 남자들이랑 함께 있는 고멜을 보았네. 아, 고멜. 결국 또 죄를 짓는군요. 호세아야, 너는 가서 고멜을 찾아오거라. 집에 데리고 와서 보살펴주고 사랑하거라. 아니, 하나님, 고멜은 저와 아이까지 버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전 예전처럼 고멜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호세아야, 돌이키거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너의 아내 고멜을 다시 사랑하고 보호해 주어라. 미안해요, 호세아. 고멜, 사실 나도 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당신도 사랑하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시 당신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고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전보다 더 사랑하며 살아요. 그래요, 그럽시다. 친구들, 이야기 잘 들었나요? 하나님은 고멜처럼 죄 많은 우리를 크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언제나 감사하는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하나님 아버지, 호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았어요. 우리의 죄를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며 살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